국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당 상임위별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따져 물었는데요. 다만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하루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사의 표명을 밝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에게 국회 군 병력 투입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특히 국회 출입 통제 조치에 대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와 책임자도 따져 물었습니다.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 여당도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미리 계엄서를 주장한 야당 의원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엄령 주장하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거론하며 경찰 지휘부를 향해 내란 동조자라며 맹비난했고,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감싸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분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야당의 내란죄 동조자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